골짜기 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그윽한 암컷이라 일컫고 그윽한 암컷의 문은 하늘 땅의 뿌리라고 이를 일컫는다.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듯 없는 듯 써도 힘들지 않다. 예.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곡신은 불사하니 곡신은 불사하니 시의 현빈이라 하고 시의 현빈이라 하고 현빈지문은 현빈지문은 시의 천지근이라 하다 시의 천지근이라 하다 면면 약존하여 면면 약존하여 용지 불근하다 용지 불근하다 이 그 이 노자에 보면 이 골짜기에 대한 말이 제법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파악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단어를 쭉 추리기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노자님도 말하자면 골짜기를 되게 많이 찾으셔요.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아요. 시의 이것을 일컫는다. 뭐라고? 현빈이라고. 현은 그윽할자, 빈은 암컷빈자거든요. 이것을 그윽한 암컷이라 일컫고 현빈지 문, 그윽한 암컷의 출입문, 문. 그 문은 시의 천지근. 이것을 또 뭐라고 일컫냐면 하늘 땅의 뿌리라고 그렇게 일컬어요. 이것은 면면, 면면이라는 건 실사변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해 기분, 그 엉킨 것을 풀고 뭐 그렇게 나오듯이 이 예전에는 실과 관련된 그런 게 많았어요. 그 실생활에 그 용어죠. 면면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예전에 보면 실 이렇게 그 작고 막 이럴 때 보면요, 실 끝없이 나와요. 끝없이 막 강풍강풍해서 계속 나와, 그냥 이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면면은 계속 이어지는 모습. 계속 이어져서 약존 그 있는 듯 또 제가 전 시간에도 했지만 혹 부려 혹 때로는 차지 않아 이것은 대체로 차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똑같이 전 그래서 이것이 있는 듯 없는 듯 들었지만 예를 들면 전진칠자라고 해가지고 왕중왕이 전진교를 세워요. 이건 역사적 인물이에요. 왕중왕은 그 왕중왕이 전진교를 세우고 그 전진교의 그 일곱 명의 아주 수제자들이죠. 그 대표되는 제자 일곱 명. 그 일곱 명을 전진칠자라고 하거든요. 그 마치 공자 노자하는 자자를 붙여가지고 존칭을 써줘요. 그게 전진교의 일곱 스승이라는 소리죠. 일곱 선생님. 그 전진칠자의 놀랍게도 여성이 한 분이 있어요. 손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손자 할 때 그 손자에다가 아니불 둘이자 둘이 없는 둘이 아닌 손불이라고 한 그런 여사가 등장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여자만 거기 전진칠자가 아니고 그 여자의 남편도 전진칠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손불이라고 하는 여자 지문도 그렇게 나와요. 어떤 종교나 어떤 그런 걸 보세요. 여성이 그런 스승의 자리나 이런 데 있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노자의 이 도가의 그 흐름을 받은 그곳에서는 여성성을 굉장히 높이 쳐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은 뭐 들어봤는지 어쩌면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못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그 전에 중국 그 도가의 그 기공을 이렇게 좀 배운 적이 있어요. 또 그분들은 또 제일 먼저 하는 게 월경을 끊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 젊어도 수련하기에 따라서 월경이 끊어진 겁니다. 그럼 제가 여성이 아니라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 한 여성성을 버리고 이제 인간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성이 굉장히 빠르대요. 특히 그 제가 배운 그 도가에서 많이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얘기하면서 이 그 이 남자들이 중단전 형성은 굉장히 어렵답니다. 이 심장 요기 인전 그래서 단중이라고도 하고 또는 전중이라고도 해요. 각기 인전 그 발음을 서로 달리 하는데 한자는 같은데도 그래서 이 족곡자 족곡 사이 이것을 중단전이라고 하는데 여성은 이게 유방이 있기 때문에 애기를 키우려고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발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단전 형성이 굉장히 쉽게 된다고 해요. 남성하고 다르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제가 배운 그런 책에 나와요. 뭐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죠. 용어 비결이라든가 이런 뭐 그런 도가서들인데. 그래, 그런, 그렇게 이 여성성을 중요시해요. 지금 여기서 골짜기에 비유한 거, 극한 암컷의 출입구, 이것은 천재의 뿌리다. 이런 걸 자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해석도 굉장히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식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 쪽이 더, 예, 그 밀착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것을 해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이해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서도 바로 전장에도 나오잖아요. 연못의 비유 같은 거. 우리 흔히 연못 같은 경우는 여성의 생식기를 많이 연못에 비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상당히 그 색깔 있는 눈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근데 설사 색깔이 없는 그 색깔을 버리더라도 아 이것이 굉장히 그 육아의 양적인 부분보다는 도감이 굉장히 음적인 부분에 그 무게가 실려있다라고 하는 건 확실해요. 그 의미. 자, 그 노자 예. 노자 선생님 그 시대에는 사실 여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하나의 전리품에 불과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시대 때는 여자라는 거는 물건 같이 취급했잖아요. 특히 전시엔. 동서를 막론하고 네. 여자,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것들을 높이는 거지, 여자 자체를. 공동하게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어쩌면요, 동등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더 우위에. 그러니까, 인간의, 말하자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점을 봤을 때, 생명의 근원의 그 음적인 부분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설명은 나중에 그 시간이 되면 하려고 했는데, 그 육아에서의 특히 성리학 쪽이죠, 중세. 중국 송제 때의 성리학이 형성됐을 때 가장 기본으로 삼는 것이 태극도설이에요. 주도니에. 근데 주도니의 태극도설은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도가로부터 와요. 도가에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만 찾아보면 대번 나타나는 분인데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그 굉장히 뛰어난 분이 그런 그 그림으로 그런 걸 이렇게 원리 같은 걸 설명하고 그랬는데 그걸 주도니가 따오는데 주도니는 어떻게 붙이냐면 양 위주로 바꿔요. 남성 위주. 남성 위주로 그걸 바꿔요. 그런데 사실은 도가 쪽에서는 안 그래요. 도가 쪽에서는 그 음이 먼저다 양이 먼저다 이런 말을 잘 꺼내기는 어렵지만 말하자면 육아 쪽에서는 양이 먼저인 것처럼 말하지만 도가에서는 음이 먼저인 것처럼 얘기해요. 사실 선으로 구분하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선으로 구분은 어렵지만 자, 그 다음 읽어보죠. 극한 암컷을 여성이 지닌 이상적 속성들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노자를 제대로 읽지 않았나 보군. 이상적이란 말은 아예 쓰지 말게 철저하게 물들었군 자네. 이상적이란 말씀은 욕심장이 아님을 욕심장이 님들께서 쓰시는 말씀이라네. 노자는
상대적인 세계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네. 그리고 여성이 무엇 어떻다고 무슨 신적 존재길래 여상을 이상적 운운하나 전인권의 여자를 들어보게. 네, 그럼 건너뛰고요. 그 아래. 머리에 꽃을 꽂아주게 사랑하는 딸아이에게. 그건 그렇고 그윽한 암컷은 어머니가 지닌 바람직한 덕목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성 쉽지 않나. 가령 만물의 어머니, 밥 짓는 어머니, 천하의 어머니를 보아 그렇지 않나? 어머니의 속성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런지요. 이해하려 들지 마라. 가슴 깊은 곳에다 어머니의 영상을 떠올려 보게. 어떤가? 낮고 길러줌, 부드럽고 약함, 덕스러움,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음, 위태롭지 않음 같은 것이 떠오르지 않나? 어머니야, 우리 가슴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빛과 같은 분이지요. 그런 존재로서의 골짜기 신이란 무엇인가요? 그렇지, 신을 신으로 받으면 안 되지. 천하의 골짜기, 모든 골짜기의 우두머리와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야지. 골짜기는 텅 비어 있어 모든 것을 받아들이네. 아이들을 품어주는 어머니처럼. 네, 그 오늘 노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심 나는 건 여러분.